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함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선생님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 만났는지,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 새벽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 중에서 중동부실에 가서 의자 하나하나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굴도 못 보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중능부 선생님들 친구들, 우리 중능부 가족이 다시 예배실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전보다 더욱 더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더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셨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왔을 때 시간이 왔을 때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려나와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며 이겨내며 달려 나가는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귀와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집중하는 그래서 은혜 받는 오늘의 시간 귀한 예배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그 무엇이든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단한 순간에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내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장에 있어서는 더욱더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요즘 저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인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참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빨리, 더 빨리. 하지만 이러한 빨리, 더 빠르게 이러한 것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조급함, 분주함은 탈인하게 만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인내는 필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인내, 세 가지의 인내를 살펴보고 인내를 통해 찾아오는 삶의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인내.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며 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내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인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급하셔도 아무리 바쁘셔도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얼마가 걸렸을까요? 네,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약속도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게 돼요. 그의 나이 80세.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요셉. 요셉은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와서 보디바의 집에서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등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참고 인내하고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주고 계세요. 인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참으로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인생의 쓰나미, 인생의 산사태를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인내에. 인내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인내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웃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입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있어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각 다른 성장 배경과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성품이 나 자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 땅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인내하고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고 전혀 인내하지 못한 채로 상대방을 끌고 가려 하면 결국 부딪히게 됩니다. 인내하고 참아내야 진정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지 인내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과 나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고, 이해하며, 동정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고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인내할 때에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내.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인내이며 그리고 이웃과 나 사이에서의 인내이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와 나 자신에서의 인내입니다. 나와 나 자신에서의 인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농사꾼의 비유와 같습니다. 농사꾼의 인내와 같아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자꾸 밭을 파헤치면 자꾸 자꾸 손을 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 심어놓고 오랫동안 참으면 흙이 습기와 양분을 공급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농사꾼의 인내, 이 인내가 좋아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신앙의 인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면 내마른 땅에 서서히 물이 스며들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바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고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고 더, 더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성결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중동부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즐겨 먹는 달달한 꿀한 숟갈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는 것입니다. 작곡가 하이드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무려 800번, 800번의 작품을 써본 후 그의 나이 66세가 되어서야 완성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반복한 결과로 그려진 명작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것은 마치 조개가 진주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는 사실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작은 모래를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래를 품으면 조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모래알을 부드럽게 감싸기 위해서 진액을 내어서 자꾸 둥글둥글하게 감싸게 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귀하고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삶 가운데서 상처받는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인내는 오늘날 그리고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귀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내에 시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인내, 이웃과 나 사이에서의 인내,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사이에서의 인내를 멋지게 이루어내므로, 내맡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절망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 슬픔과 고난 앞에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가슴 속 깊이 새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응답과 축복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들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인내하며 견뎌내고 끝내는 승리하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더러운 악한 전염병들은 우리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뜨거운 믿음의 날이 고백의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